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로발달 이론 한두 개 남아있는 거랑 그다음에 로의 욕구 이론, 또 사회학습 이론, 나머지 새로운 이론들을 그 이제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을 거의 다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직업 심리 검사의 개요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가 현장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상담이고요. 심리 검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강의하면서 몇 번씩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상담은요, 뭐만 잘하시면 되냐? 잘만 들어주면 돼요. 맞장구만 쳐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직자나 내담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직업을 못 찾고 내가 갈등이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려면 우리한테 주어진 게 검사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 이론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 매 회마다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 심리 검사의 이해까지 오늘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로발달 이론 그 레빈슨 한두 개 하고요. 욕구 이론, 사회학습 이론, 새로운 발달 이론, 그리고 심리검사 이해까지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레빈슨의 진로발달 이론이에요. 사실은 레빈슨은 심리학 우리 직업상담하는 데서는 별로 활용이 안 됩니다. 활용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직업상담학을 공부하실 때 보시면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상담학을 많이 배워요. 그 프로이드나 이런 이론을 왜 그러냐. 그게 상담의 기초고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런 상담학 공부를 할 때 왜 우리가 직업 상담할 때 이런 이론을 갖다 쓰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의 기법들이며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심리 이론으로는 별로 쓰질 않지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레빈슨은 생애 구조를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생애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여기는 사계절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년, 중년,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계절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구조 형성 과정이 연령 증가에 따라 일정한 계열을 형성한다고 본다.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이에요. 생애 구조는 자연의 사계절과 같은 진행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 발달은 변화와 안정이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순환하면서 그 변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연속 석상에 놓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붙어 있죠. 현재에 사는 사람, 과거 없는 사람 없고요. 현재에 사는 오늘 살고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인생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한두 개를 내놓고 레빈슨의 발달 이론에 맞는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빈슨의 인생 구조는 4계절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성인 이전 시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4계절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요. 1차 기출에 레빈슨의 인생 구조에 맞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성인 시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저기 이전을 빼고 내놓든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인 이전, 성인 초기, 중기,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의 계열은 안정과 변화의 순환 원리에서 진행돼요. 그래서 안정과 변화의 순환 원리에서 진행된다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혼돈과 갈등의 변화 요인에 의해서 삶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레빈슨은 4계절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생 구조를 4개로 얘기를 한다. 요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내놓은 자아 발달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까지 성장하면서 발달해야 하는 단계를
8가지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정신분석학 이론인데, 예, 요거는 자아발달 이론이라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별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발달 이론에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로의 욕구 이론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현장에서 욕구 이론이기 때문에 욕구를 가치로 만들어 놓은 게 미네소타 대학에서 했던 거죠. ABS와 로키데스가 만들어낸 거. 그래서 이 욕구 이론도 우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로의 욕구 이론은 이론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직업 체계도 내놨어요.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직업 체계도 내놨다. 또 욕구를 갖고 어느 욕구 이론을 갖다 썼다. 이런 것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 차이는 어린 시절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기인한다. 직업마다 다 사람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욕구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욕구 차이는 어렸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세 이전의 얘기예요. 유아기와 아동기에 부모가 보여준 자녀 양육 방식이 자녀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보호를 하거나 너무 또 내버려 두거나 이런 상황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사람과 같이 일하는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확인이 좀 되어지지 않는 거라서 예, 이론상 일단 맞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영향이니까. 예, 우리 왜 청소년 잘못되면 환경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이 나올 때는 부모의 영향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것도 어린 시절 부모 자녀 관계에 영향력이 있다. 예, 그래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라는 이질적 영역을 통합해서 흥미의 기초에서 직업군을 8개로 나누고요. 직업 목록을 6개 단위로 나눠놨어요. 근데 여태껏 우리가 이론 중에 직업을 뭐 몇 개로 나누거나 또 수준을 몇 개로 나누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유독 이것만, 로의 욕구 이론만 직업을 8개로 나누고 수준을 6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는 이론이 길지는 않지만 질문 던지는 것들이 몇 개가 항상 묻는 질문이에요. 제일 먼저는 어린 시절의 부모 자녀 관계에 기인한 이론은 어느 이론이냐? 그럼 로의 욕구 이론이고요. 또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 그래서 직업군을 8개와 직업 목록을 6개로 나눈 거는 누구 이론이냐? 여기서만 갖고 있는 특이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에 대한 이론이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로의 욕구 이론은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을 유용했어요. 그래서 유아기의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계되는 5가지 가설을 수립했다. 그래서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을 공부를 하면 5가지 단계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5가지 욕구를 묻는 게 아니고 누구의 욕구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었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 예, 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그래서 맨 위에는 자아 실현이고요. 맨 마지막이 생존의 욕구, 뭐 이런 식으로 차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업과 기본 욕구 만족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생존의 욕구. 생존의 욕구는 우리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욕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직업 선택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거를 떨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거기는 내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 거고요. 또 쾌감을 느껴야 되는 거고요. 이래서 예, 게임 중독자도 거기에 생존의 욕구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그쪽은 다른 데서 케어하는 쪽이 있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고자 우리는 거의 다 자아 실현의 욕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메슬로의 위계, 욕구 위계 이론으로 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위 욕구일수록 충족하고자 하는 강도가 강하며 생리적 욕구를 제외한 나머지 욕구들은 조절이 가능하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생존의 욕구, 이거 조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져 있고, 예, 또 도박에 빠져 있고, 왜 그러냐? 이게 조절이 가능할 수 있음 모르는데, 이거는 쾌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 정도의 쾌감을 느끼면 우리의 욕구가 두 개를 느끼고 싶죠? 세 개를 느끼고 싶으니까 거기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갖고 얘기한 거는 로의 욕구 이론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를 내놓고 다음 중 누구의 이론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직업군 8개, 수준 6개, 그리고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를 얘기했고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갖고 얘기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5개의 가설이 있어요. 개인의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실 특성이 왜 발달되어 있는지는 특성 요인 이론에서도 그 문제를 문제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특성은 어떻게 발달됐느냐? 그럼 특성은 왜 변화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를 해요. 특성 발달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개인의 유전적 특성 발달은 특수한 경험과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 일반사회 문화 배경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환경이라는 얘기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환경과 학습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또 흥미나 태도는 유전의 제약을 덜 받지만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 맞아요. 이게 학습 이론이거든요. 본인이 경험을 하고 본인이 그 흥미를 발달시키면 내가 직업 선택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이론이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죠. 내가 속에 갖고 있는 특성들로 인해서 어떤 흥미를 결정할 거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개인의 욕과 만족, 성취 동기 유발에 따라 결정된다. 성취가 있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취가 동기로 인해서 그 성취가 만들어지는데 성취 동기는 사실 동기가 없으면 성취도 안 돼요. 제가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성취 동기에 따라서 결정이 다르죠.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업 상담할 때 몇 회기에 걸쳐서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본인이 직업을 찾아가야 되고 갈등 구조도 다 얘기를 해서 어느 쪽의 직업을 찾아가세요라고 진단을 내려서 설명을 하더라도 몇 회기를 하더라도 고개는 끄덕거리고 따라는 오는데 뭐를 안 하느냐? 행동으로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 하면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기 없으면 성취도 안 되고 행동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 사람이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을 찾아 들어가고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했는데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동기가 없으니까. 근데 왜 동기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러면 욕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욕구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어떻게 발산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은 우리가 다 지니고 있는 거라서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일단 이론에 특이한 점들이 있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류체계랑 직업군 분류체계로 6가지로 나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흥미를 기초해서 지금 8가지 군으로 나눕니다. 서비스업, 사회 접촉, 조직, 기술, 5개, 과학, 예술과 연예, 일반 문화 8가지 군집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심리학의 이론 중에 이렇게 직업을 나눠놓은 거는 이 이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오죠. 1차에. 그 다음에 책무성 정도에 따라 책임, 능력, 기술 정도에 나누어지고 1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문직, 6수준이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 전문관리, 숙련, 반숙련, 비숙련 이렇게 6가지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로의 이론에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는 이런 직업 분류 체계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보면요.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아동기 형성된 욕구의 반응으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래서 가정 분위기의 유형을 회피형, 정서 집중형, 통제형으로 구분하였다. 예.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하나가 다르죠. 그리고 직업을 8가지로 분류했고 또 매슬러 욕구 이론을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회피형이 아니고 상호작용 유형입니다. 예. 상호작용 유형, 회피형 옆에 있고요. 정서 집중형, 통제형이 아니고 수용형이에요. 이렇게 로 욕구 이론은 간단한 이론이긴 하지만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묻습니다. 2차도 이렇게 물어요. 로의 2차원, 직업 분류책에서 6가지 수직 차원. 수직 차원이면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급 전문, 중급 전문, 준 전문, 숙련, 반숙련, 비숙련. 6가지 수준이다. 수직 차원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사회학습 이론은 우리랑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태어나면 일단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환경과 학습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학습은 제도권 안의 공부만이 아니에요. 제도권 아닌 사회에서,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원도 있고요. 그런 학습으로 인해서 내가 진로 발달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가정하에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로 발달 과정에 그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은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고 타고난 특질을 말한다. 제한하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면 나는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지 못하면 특별한 능력도 없으면 나는 그 직업을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왜 예술적, 예체능적은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음악을 하고 싶어도 내가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지 못하면 전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에 생겨요.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제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스튜어스를 하고 싶다면 저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스튜어스 못해요. 이런 거를 나를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 조건과 사건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통제를 넘어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환경 조건이고요. 사건은 무슨 그 엄청난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어떤 일이 터지거나 이런 건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IMF가 터졌을 때 우리 통제를 넘어섰죠. 그래서 IMF 터졌을 때 그때 졸업한 사람들이
88만 원 세대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이 사회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 학습 경험이 우리를 진로 결정하는 데 굉장히 영향력을 주죠. 그래서 직접적인 학습 경험이 있고 또 과거의 학습 경험들을 관찰하거나 출판물, 영화, 그러니까 간접하는 게 있고 직접하는 게 있어요. 직접하는 학습 경험은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왜 부모님들이 우리 위인전 읽게 했죠? 이거 출판을 갖고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학습 경험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장군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나는 소방원이 될 거야, 뭐 소방서에서 또 뭐가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질적인 직업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경험이 사회학습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이 과제 접근 기술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개인이 개발시켜온 기술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 기술이에요. 문제 해결 기술, 작업 기술, 정보 수집 능력,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말하는데 과제 접근 기술은 문제 해결 능력이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경험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발된 기술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과업의 결과를 상당 정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워크넷에 적성 검사가 있는데 적성 검사는 정답이 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그 검사를 적성 검사는 나이가 들면 하시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정답이 있어서 적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적성이 있는가? 그래서 뭐 수리, 추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는 30세 미만은 적성검사 한다면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현장에서 조직에 들어가서 미적분 써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적성을 갖고 있고 내가 이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론 다 안 쓰잖아요. 대다수가 난 전공과목 10%, 20%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한번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급구 말렸는데 그리고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하고 오셔서 결과를 내놓고 거의 울상이세요. 거기는 이제 중, 중상, 최상, 하, 최하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 가지로. 네, 10개인가 11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거의 다가 하, 최하였어요. 그런 결과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는 중상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그 집중력 안에는 뭐를 질문을 던지느냐? 문제 해결 능력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고 이 점수는 중상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동안 직업적 경험으로 내가 문제 해결과 과업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라고 전공한 거 몇 프로 쓰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과제 접근 기술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에 네 가지의 이론이 되어 있어요. 학습면과 진로 선택, 직업 선택에서 학습 경험과 그 영향을 강조하죠. 내가 경험한 거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진로 결정은 학습된 기술이다. 그렇죠. 학습됐고 그 학습을 갖고 나의 경험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 모형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출 문제는 이런 거예요.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네 개가 다 맞잖아요. 유전적인 요인, 학습 경험, 환경과 조건, 과제 접근 기술. 예.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요.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으로 다음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 경험을 묻는 거예요. 직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 수행을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 신입사원 때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승진하여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업무 수행 방법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건 뭐냐 하면 과제 접근 기술, 문제 해결이었잖아요. 과제 접근 기술이. 그래서 이렇게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기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묻겠죠. 여기 사회학습 이론이 네 가지였죠. 유전적, 환경,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사회학습 이론도 우리가 현장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일단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시켰던 게 다 사회학습 이론의 이론의 근거에서요. 근데 뭐 부모님들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하셨겠어요. 이 나이에는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이 나이에는 이거를 봐야 되고 했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그 이론들이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온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네. 이거는 인지적 정보, 피터슨, 잭슨, 리어든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인지적 정보 처리의 주요 전제는 진로 선택은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로를 선택을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진로를 선택한다면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성공할 수 있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직업 갖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왜 그러냐. 요새 노동시장은 내가 한 직업을 갖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를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쿨하게 내가 진로 선택을 했다.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진로 발달은 지식구조의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포함한다. 이것도 사회학습 이론처럼 예,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경력 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의 노동시장이나 지금의 세대에서는 경력 개발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직업 갖고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해야 돼요. 예, 진로 발달은. 그리고 그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만큼 그렇죠?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로 상담 최종 목표는 진로 문제 해결자이고 의사결정인 내담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며 있다. 진로 문제 해결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죠. 이 결정에 어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의 결정을 한답니다.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하는데 순간순간 느끼면서 결정하는 게 200번 정도래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결정, 인생을 담아서 결정하는 게 결혼과 직업이죠. 네,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가장 아주 나의 삶을 뒤흔드는 게 그렇죠. 직업과 결혼인데 직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이론을 갖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찾아가는데 결혼은 그렇게 결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뭐 이런 걸로 이제 결혼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인지적 정보 처리는 정보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요 전제로 해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분석, 통합, 가치분석, 집행. 의사소통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요. 받아서 넣고 송출하고 그리고 그 받아서 내가 받은 거는 분석을 해야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거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은 내가 분석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 일련의 저거 행위로서 형성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거다. 가치 부여를 줘야 되겠죠. 의사결정 해야 되니까. 우리 의사결정에는 순간순간에 가치가 들어가 있지만 그때는 몰라요. 근데 뭐가 있느냐.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다른 거, 물건을 살 때는 우리가 가치를 갖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직업 선택의 가치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가치가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집행은 이제 계획을 실행하는 거, 의사결정을 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정보 처리 과정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분석, 통합, 가치 부여 이것도 1차 시험에 정보 처리 과정에 맞는 걸 찾아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이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에요. 여기에는 렌트나 브라운 해케트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개인이 특성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의 자기효능감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평가와 믿음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진로개발의 결정인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 목표가 있어요. 아마 지난번인가 제가 자기인식으로 해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인식은 나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라고 물으면 꽤 많은 숫자가 내가 잘할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의 의미는 나는 어떠한 일이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나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신념하에 신념하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로 개발의 결정 요인에서 자기 효능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져있느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직업이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선택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들어가보진 않고 아 내가 이게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드럼을 잘 칠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드럼을 연습을 해봅니다. 그게 결과기다 성과기대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요. 오, 되게 잘 쳐. 그러면 나 뭐 있어요? 나 목표 설정이 됩니다. 나 드러머가 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자기 인식하에 결정한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심리검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꽤 다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슨 거를 좋아하고 무슨 거를 싫어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인가 말씀을 드렸죠. 쉬운 살이 넘어도 내 흥미가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중고등학교에서 심리검사 해주는데 해석을 안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검사련이 그리고 검사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상담할 때 혹시 대학에서 검사한 거 없나요? 중고등학교 때 검사한 거는 잘 모르고요. 대학에서 검사한 거 있나요? 그러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아, 뭐 성격 검사 뭐 해서 어떤 유형이고요. 저 흥미가 이런 유형이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내가 나의 효능감으로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축 효율성 인과적 모형 이거예요. 예, 이거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론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행동은 정서, 인지, 개인 내 요인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다 미치죠. 행동은. 그리고 개인적, 신체적 속성, 외부 환경 요인, 외형적 행동의 상보적인 인과관계를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진로 발달을 개인과 특성과 환경의 결과가 아닌 개인의 의지와 인지적 판단이 포함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개인의 의지와 인지적 판단.
자기인식으로 인해서 이 본인의 진로를 선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은 개인의 행동,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전과 환경의 진로 발달이 역동적인 주체가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대로 그거를 갖고 진로 발달로 보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상담을 해주는 게 객관적인 자료로 갖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는 검사를 다루지 못하면 진단을 못 내려요. 그래서 검사를 다뤄야만 저희가 상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사회인지 이론은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키워놨기 때문에 예, 진로발달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환경이나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능력 아니면 재능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걸 내가 잘하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해서 해서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진로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치중심적 진로예요. 예, 가치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매번 저의 가치는 예, 돈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돈만 갖고 살면 안 되겠죠. 다른 가치도 있겠죠. 그런데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서너 가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안 맞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맞아요. 그래서 예,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는 포기해야 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통틀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의 모형은 브라운이 제안한 거고 인간의 기능은 가치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아요. 사실 가치는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기둥입니다. 의사결정에서만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는 뭐야? 내 삶의 가치는 이런 이런 거야. 근데 이 가치 중에 제가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는 돈으로 보고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가치는 그렇죠? 네. 그 나쁜 짓 안 하고 그다음에 잘 지키고 뭐 도덕적 개념 이런 것들의 개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영향력을 줍니다. 물론 뭐 이 나는 뭐 도덕적 가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은 할 수가 없어. 이걸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 중에 가치로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 정도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는 결정에만 되는 게 아니고 예, 결정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결정이 있죠. 진로 결정, 결혼할 사람. 예.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의 여섯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죠? 세 가지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하나로 줄여서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예. 돈을 많이 벌려면 시간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생애 역할 가치를 만족시키려면 한 개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선택권을 실행하는 난이도는 동일해야 된다. 여러 개의 가치를 선택해서 생애 역할의 가치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좀 없어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가치. 그러니까 제가 직업에 관련된 가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직업에 관련된 거 세 가지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겨우 하나로 모아지는 거. 나는 직업 안정이 중요해요.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 직업을 찾아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직업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안정은 되는데 급여는 많지 않아요. 근데 나 첫 번째 나의 가치는 직업 안정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가치는 우리한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갖고 한꺼번에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는 정보를 획득하면서 학습이 돼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학습되어지는 정보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의 가치가 다르면 아, 이렇게 가치를 갖고도 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는 학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애 만족은 중요한 가치를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에 의존한다. 그래서 아까 가치로만 사는 친구들. 그래서 보면 제가 몇 명의 가치관으로만 사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 가치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은 게 나의 가치였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봉사랑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와, 이 봉사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랑 별로 안 맞는다. 그래서 그 가치를 또 종교로 바꿨대요. 그 종교로 내 삶을 종교의 가치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거와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거에 현실과 잘 안 맞죠. 네, 그런 것들이 생애 만족을 줄 수도 있고 불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직접 관련된다. 네. 그렇죠?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가치를 무시할 수 없죠. 결정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생애 역할에서 성공은 많은 요인들이 결정되는데 이 중에서도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도 있다. 이 학습이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는 학습, 사회학습 이론에서 연결된 가치 중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습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 이론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 이론은 아까도 자기 효능감,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나 스스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한테 힘을 줘요. 근데 이제 반두라라는 학자가 내놨는데 자기 효능감의 이론을 얘기한 학자는 누구냐? 다음 중. 그럼 반두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고와 심상을 포함한다는 걸 강조해서 내가 스스로 나한테 자기 효능감을 부여하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상담사들은 현장에서 제일 많은 자기 효능감을 지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실 수 있어요. 잘하실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칭찬에 속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예. 물론 본인에 대한 특성을 모르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저도 저에 대한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합니다. 근데 남이 보는 특성이 보일 때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본인의 진로와 일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높은 효능감을 지닌 사람은 수행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시각화하고 또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방안을 인지적으로 제시한다. 당연하죠. 나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를 맨날 되뇌이고 있는데 못하겠어요. 하죠. 그거를 직업상담에서 직업상담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은 어떤 게 먼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예, 나에 대한 능력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은 마이너스 떨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떨어지면 동기부여 없고요. 행동 없어요.
자기 효능감 떨어지고 자기 존중감 떨어지면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에 내가 한 발자국을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두 개는 붙어 다니고요.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칭찬을 해서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긍정적으로 일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효능감에 주는 네 가지 정보가 있어요. 수행 성취 경험. 이거는 경험하는 거니까 아, 내가 이런 거를 다 해내? 그럼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대리 경험. 남이 경험한 거를 내가 간접으로 느끼는 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타인의 설득과 격려. 요 디귿 부분이 직업 상담사들이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예. 그다음에 생리적 정서적 각성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서도 바뀌고 예. 생리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준 네 가지 정보를 써라 이렇게 2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보면 지금 3개, 4개의 이론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 기출인데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은 문제해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해결 활동이고 지식구도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진로상담의 목표는 문제해결이라고 그랬어요. 진로 문제해결. 그리고 의사결정. 그래서 인지적 정보처리 진로 이론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요. 또 가치증진적 이론. 예. 가치중심 진로 접근 모형의 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우선적으로 부여지는 건 별로 안 된다고 했죠. 가치가 얼마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환경 속에서 습득한다고 했죠. 학습되어져서. 그리고 생애 만족은 중요한 모든 가치를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 등에 의존한다. 생애 역할의 성공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들에서 결정된다. 아니죠. 많은 요인들에서 개인적 요인들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효능감, 예, 그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거, 예, 되지 않는 거. 그래서 개인, 신체, 속성, 외부 환경, 외형적 행동. 예, 그래서 이렇게 사회 인지 이론. 그다음에 이제 맥락준입니다. 진로 발달 이론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 네, 이거는 새롭게 나온 거라 제가 읽고만 넘어갈게요. 여기에 관련된 어떤 기출문제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진로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고요. 맥락지는 진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또 행위는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왜 그러냐? 예, 인지적 사회적 해서 그 정도의 행위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경험이 반영되는 거다. 그래서 행위 체계는 투사와 진로로 구성된다. 투사는 둘 이상 사람들 간의 행위에 대한 합의 진로는 행위 간들의 연결을 통한 계획, 목표, 정서 등 결과로서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요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틀린 걸 찾아라 했어요. 네. 한쪽의 영향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로의 이론에 관련된 거 끝났고요. 오늘 심리검사의 심리검사 2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심리검사는 능력, 성격, 흥미, 태도, 적성, 인간의 심리적 속성 이거를 특성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심리 특성을 대표하는 행동 진술들을 표집해 놓은 측정 도구고 그리고 심리 검사는 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마친 분이 심리 검사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 검사의 일반적인 목적은 뭐냐?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기술적인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특성요인 이론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얘기들이에요. 개인의 문제나 결점 원인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행동의 예측이에요. 개인이 수행할 행동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거, 이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진로 상담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8년 내지 10년 후에 내가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내가 미래에 어떤 걸로 갖고 들어갈까, 이거를 예측해 주고요. 가장 중요한 개성 및 적성의 발견이죠. 본인의 특성을 찾고 적성을 발견하는 거고, 4번은 우리 대학원을 들어가거나 이러면 논문을 쓰죠. 예, 그때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설문지 많이 하죠? 예, 그거 심리검사예요. 나름 본인이 만들어낸 심리검사. 그래서 거기에 조작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정의를 한다. 여기에 이 단어는 어떻게 정의한다. 이래서 만들어진 심리검사를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냥 설문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도 심리검사 하나에 속해요. 왜 그러냐?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이 표준화입니다. 이제 심리검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심리검사들은 여기 내놓은 얘기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돼야 제대로 심리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직업상담사로 현장에 들어가시면 심리검사를 직접 해보지 못해요. 다 인터넷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현장에서 하는 심리검사를 현장에서 할 때 순서, 검사 재료, 순서, 시간 제한, 지시문 읽기, 검사 장소 등을 검사 실시의 모든 과정과 채점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거를 그 심리검사하는 분들한테 다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는 이 검사가 누구한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은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단일화의 조건하여 검사의 재반 과정에서 검사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해석이 개입될 수 없고, 이거는 뭐예요? 객관적인 자료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기준인 기준 점수, 타당도와 신뢰도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넷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는 이 적절한 기준, 기준 점수, 타당도, 신뢰도가 다 제대로 만들어진 거를 저희가 씁니다. 그 다음에 검사에는 표준화한 검사가 있고요. 비표준화된 검사가 있어요. 표준화된 검사는 지금 설명드린 이 표준화가 된 이거대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고 검사 조건이 다 동일해요. 채점도 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타당도 높고요. 기준 집단에 비교해서 수검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표준화는 만들어진 것 때문에 그거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이 측정입니다. 어떤 특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의 사건에 대해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 그래서 지능 검사나 성격 검사 등 수치로 표현해 주는 것을 측정 도구라고 하고요. 척도가 있어요. 규칙에 따라서 측정 대상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체계화된 기호나 숫자입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체중계는 몇 킬로고 신장계는 몇 센치고 이것도 척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척도에 네 가지가 있어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예. 그래서 척도의 네 가지에서 써라. 그러면 명명, 서열, 등간, 비율. 명명은 그냥 특성에 따라서 번호 하나 붙이는 거예요. 축구선수의 등번호. 서열은 학급의 석차고요. 등간은 온도, 몇 도 차인지 알죠? 비율은 몸무게예요. 절대 0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 도구의 조건에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타당도와 신뢰도와 객관도와 실용도가 제대로 다 되어 있는 검사를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당도는 어떤 속성을 재는 거냐. 신뢰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객관도는 이 검사 채점이 믿을 수 있는가, 주관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검사 실용이 가능한가. 너무 비싸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안 쓰고 어떤 특수한 조직에만 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심리검사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검사, 역량검사, 개인검사, 집단검사. 속도검사는 시간 제한 두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 그리고 역량검사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제한, 이것도 시간 제한이 없는데 문제 해결을 어떻게 빠르게 하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검사, 집단검사에 있어서 1대1로 하는 거와 집단은 여러 명이 할 수 있는데 아마 학교 때 우리가 했던 게 집단검사고 개인이 하는 거는 점수가 있는 거예요.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적성검사 이런 거는 1대1로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필검사가 있고요. 수행검사가 있어요. 지필은 인쇄된 문항에다 체크를 하는 거고 수행검사는 동작검사 우리 운전면허 할 때 그거를 수행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적 검사, 정서적 검사. 좀 전에 말씀드린 좋다, 싫다로 표현한 거와 정답이 있나 없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인지적 검사에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여기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 답이 있어요. 정서적 검사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좋다, 싫다에 습관적인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분류체계나 심리검사의 종류나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심리검사의 이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심리검사의 해석과 종류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설명드린 거는 검사 이해이기 때문에 분류가 이렇고 검사 종류는 뭐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이 심리 검사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직업 상담사에.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